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남구 대명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안지랑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지랑 내거리고요. 바로 옆은 젊은 층의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안지랑 곱창 골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이는 역사가 이제 안지랑 역사고요. 바로 앞에 요 방향으로 가시면,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지랑 곱창 골목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상권이 아주 빼곡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자, 일곱골목길로 이제 약 100m만 가시면은 저 앞에 코너 건물, 흰색 건물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안지랑역은 서대구 4차 순환선 트램이 이제 안지랑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안지랑역은 향후 W역세권으로 이제 변모할 예정이어서 추후 부동산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건물로 빠르게 이동해서 안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곳은 이제 8m 통과도로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이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도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그런 골목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앞쪽에 흰색 그래뉼 공법으로 이제 시공이 깔끔하게 이제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대구 남구 앞산 맞둘레길과 이제 카페 거리가 이제 형성된 그런 도로고요.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면이 다 화이트톤 그래뉼 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이제 롱브릭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창호 쪽에 보시면은 단조로 마감을 하여 화분도 이제 놓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요. 도로는 제가 걸어왔던 방향 8m 그리고 6m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좌측으로 이렇게 4m 또 골목을 이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3면이 이제 코너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은 1층에 부디샵에 이제 입점이 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장사도 제법 잘 된다고 하시네요. 자, 건물 측면으로 보시면은 주차 이렇게 4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m 골목길에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4m 앞쪽으로도 주차 한 대 충분히 이제 될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이제 공구상 총 5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그래뉼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놓으셨고, 주차장 층고 쪽에는 이렇게 SMC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자, 그럼 건물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문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4채널 CCTV 매립이 잘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도 층고 쪽에 보시면은 이쁜 조명 이렇게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고 주인 세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넓고, 다른 건물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7인승, 8인승인데, 자, 오늘 건물은 이제 12인승 티센크루프 독일산 제품으로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주인 세대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바로 직통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비밀번호가 없는데 나중에 비밀번호 사용해서 주인분만 이렇게 실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직통으로 주인대까지 이제 온다는 점 알고 가시고요. 자, 3연동 주문이 있는데 3연동 주문 오늘 이렇게 자동문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현관 계단 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안으로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자, 건물 우측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오늘 건물 거실이 이제 나타나고요. 출입문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가족 욕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이제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건물 거실입니다. 자, 오늘 건물도 이제 정남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에 막히는 건물 없이 이렇게 조망권도 굉장히 잘 보이고요. 앞산 조망도 굉장히 이렇게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바닥 보시면은 이제 포세린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천고 쪽에도 보시면은 이제 3인치 LED 2구짜리로 이렇게 포인트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고요. 벽등도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쁜 벽등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제 또 정남향 쪽으로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거울, 이제 놓을 자리, 이렇게 화장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부부 욕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빠졌기 때문에 환기, 그리고 이제 습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중간방 위치하고 있고요. 중간방에도 에어컨 이렇게 배관을 미리 다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넓게 이렇게 테라스가 이제 빠져져 있어요. 바닥에 보시면은 이제 미리 방수를 하고 인조단지를 이제 깔아 두셨는데, 자, 이 공간 여기에도 이제 가벽을 설치해서 이 공간을 아마 이제 주방 공간으로 이제 만들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출입문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가족 욕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서 애기 있는 집들, 요 복층에 애기들 이제 공간으로 이제 꾸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단 올라오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리 수전을 이제 뽑아 놓으셨는데, 이 공간 간이 이제 싱크대가 이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층 부분도 이제 키가 큰 사람이 들어와도 층고가 굉장히 높게 빠져 있기 때문에 허리 숙이지 않고 이제 공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밑에 수납장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복층에도 에어컨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제 잘 빠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사용 가능한 그런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이제 거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문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사용 가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 공간도 테라스로 이제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늘 정원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대구 83타워라든지 대구 조망권이 한눈에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밤에 보시면은 이제 대구 야경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티타임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또 층층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에는 이제 원룸 3가구, 그리고 이제 투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 핸드레일도 보시면은 이제 단조 제품으로 굉장히 튼튼한 제품 이렇게 사용을 잘 해 놓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변함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핸드레일 깔끔하게 설치를 잘 해 놓으셨고, 자, 2층입니다. 2층 역시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들도 뭐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한 제품 사용하셔서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제 주인 세대부터 이제 층층마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건물 매매 내역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상가 하나, 원룸 6개, 투룸 2개, 주인 세대 하나로 총 10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구 단위로 60.5평, 건물 면적 381제곱미터, 구 단위로 115평, 건축년도 2021년 2월 21일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16억 5천, 융자 6억 5천, 보증금 6억 100만원, 인수가 3억 9,900, 월 수입 360만원에 은행이자 19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70만원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지랑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